민주당 출신의 양양자 의원이 국민의힘 주도로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게 됐고 출범을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양양자 의원님께서 위원장직을 수락해줘서 저희들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성공 신화를 쓰신 장본인이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정말 전도사 같으신 분이십니다. 여당의 특위위원장을 야당 출신 국회의원이 맡는다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또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저는 퍼스트 무버로서 또 한 번의 국회의 역사가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범하는 반도체 특유의 키워드를 초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당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다. 야당 출신 의원이 여당의 특위위원장을 맡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반도체 산업 각별한 관심 드러낼 때 혹시 말로 끝날 걱정했는데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 이례적이에요. 저도 지금 기자생활 13년 만에 여당 특위에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일은 전 못 봤거든요. 몇 주 전에 제가 양양자 의원하고 식사를 했는데 아 그래요? 마침 또? 예, 현재는 무소속 상태고 뭐 잘 아시겠지만 검수완박 법안에서 또 갑자기 법사위에 사보임이 됐었습니다만 또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죠. 그래서 뭐 그런 저런 이제 뭐 좀 계기가 돼서 한번 식사를 이제 같이 했는데요. 전주의 의원이 영입했군요. 아 제가 좀 추천하긴 했습니다. 네. 그 성일정 의장님께 양양자 의원이 좀 어떻겠냐. 왜냐하면은 그날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제 반도체 얘기도 나오고 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무소속이기 때문에 예. 어떠한 그런 뭐 여당과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야당과도 같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무렵이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특위를 출범하기로 이제 결정을 할 그 시기라서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위원장을 누구로 할지 사실 그렇군요. 굉장히 고민을 하던 시점이라 그 저도 뭐 양양자 의원 같은 분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추천을 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무소속 민영배 의원도 특위위원장으로 뭐 추천할 생각 있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민주당으로 갈 마음이 뭐 그냥 아주 가득 차 계신 그렇군요. 분이라 민영배 의원은 없다, 저희랑 생각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겠죠.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